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담입니다. 존 스토다드 일행이 인력거를 타고 일본 시골을 돌아다니던 중 기이한 모습의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다에 수영하러 가는 중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편 배달부요. 그는 훈도시 하나만 두른 반나체로 대나무 막대 하나를 어깨에 메고 있었는데 그 끝에 뭔가 종이봉투 같은 것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전국에 많은 우체국이 있었음에도 길이 분명치 않은 시골에서는 예전 방식이 효과적이어서 예전 방식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그는 눈에 땀이 들어가지 않도록 머리에 수건 하나를 두르고 집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이했던 것은 몸에 문신이었는데 놀랍게도 세피아색과 주홍색이 들어간 정교한 이미지였습니다. 당시 일본 문신은 2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에도 시대에 특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문신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층민 남자들이 반 알몸으로 다녔기에 상대방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했다는 설도 있고 나름대로 연인이나 이성에게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달리 범죄자들이 한때 죄인의 증거였던 문신 흔적을 가리고 과거를 숨기기 위해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신은 메이지 시대에 국제적 수치로 여겨지면서 금지령이 내려졌는데 금지령이 폐지된 것은 1948년으로 2차 대전 이후였습니다. 여름에는 시골로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걸친 옷가지 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농부들이 훈도시 하나만 걸친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들 모습에 당혹스러웠지만 곧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여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해가 어둑어둑하게 질 무렵이면 기모노를 허리까지 내리고 맨몸을 드러낸 채 평상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차림새가 이상한 것은 도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럽 복식이 들어오고 있었고 정부는 우통을 벗고 다니던 남자들에게 어떤 시기든 반드시 상의를 걸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도쿄 남자들은 날씨가 좋지 않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유럽식 상의를 입고 더비 모자를 썼지만 하의는 입지 않고 맨다리를 그대로 노출시킨 채 맨발로 전통적인 남학신을 끌고 다녔는데 스타일이 완전히 미스매치였고 부조화였습니다. 그들은 그런 부조화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된다는 주의였습니다. 서구인들은 그들의 그런 모습이 멀리서 보면 강둑에 있는 황새 같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 사진은 존 스토다드 일행이 일본 여행 중에 찍은 것인데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모든 것이 일본인에게 맞춰져 있어 체격이 큰 서구인들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갈 때 처음에는 이런 식의 탈 것을 타게 했는데 양쪽에 일꾼 한 명씩 지고 가는 운송수단으로 서구인들에게는 생경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타보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데다 일꾼 하나가 자칫 넘어지기라도 하면 여지없이 협곡 아래로 투척될 것 같아 인력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산길의 폭이 겨우 5-60cm 정도라 인력거는 불가능했고 협상 끝에 두 막대의 의자가 달린 것을 네 명의 일꾼이 지고 가는 것을 타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모든 것이 작았습니다. 그들이 요코하마에서 일본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제일 먼저 받은 느낌은 해안 주변 집들이나 붉은 등이 걸린 여인숙이 하나같이 작고 아담의 마치 장난감 나라나 인형의 나라에 온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집이 견고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고 파손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침입할 수 있는 구조로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날아가 버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체류하는 동안 나무집이라도 나름 견고하고 아늑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구인들의 집이 온갖 가구로 채워져 있고 실내 공기가 탁한 데 반해 일본 집은 모든 것이 간소하고 통풍이 잘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집 한쪽 면이 완전히 트여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마당과 정원을 둘러싼 담장에 보호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작은 일본에 그나마 예외적인 것이 있었는데 담배 파이프였습니다. 인력거꾼들이 파이프 담배를 자주 피웠는데 파이프 길이가 서구와 달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고무 지우개 달린 연필만큼 길었습니다. 서구인들에게 일본에서 가장 기이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것 중 하나는 신토라는 일본 고유의 종교였습니다. 신토는 일본의 민족 종교로 불교와 함께 일본의 문화와 정신세계를 구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서구인들의 눈에 이 종교는 참으로 기이해 보였습니다. 서구인들이 생각하는 종교란 일숭배 신이 있고 이숭배 방식이 있고 3그 신이 인간에게 현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4그 가르침을 따르면 내세에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주는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신토는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불교가 부처님의 길을 따른다면 신토는 신들의 길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들이라는 것이 조상도 되고 산도 되고 강도 되고 해도 되고 달도 되는 등 안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 신토사원, 신사 앞에는 언제나 토리라고 하는 나무로 만들어진 커다란 아치형 상징물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종교가 그렇듯 신토에도 사제가 있었는데 언제나 승복을 입고 있는 불교 승려와 달리 의식을 행할 때만 사제 복장을 했고 평생 독신인 불교 승려와 달리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로서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 6세기에 불교가 들어온 후 신토는 한때 설 자리를 잃었고 천황조차도 불교 교리를 더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메이지 직후인 1869년 이후 일본은 신토를 국교로 지정했고 신토는 화려한 신사로 위세를 떨치며 현재의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신토는 다른 종교를 동시에 믿는 것에 대해 하타부타 말이 없었기 때문에 불교와 공존이 가능했고 그것이 오랜 기간 생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신토가 전범 위령과 신사 참배의 주역 노릇을 하면서 전 세계에 거부감을 불러왔습니다. 일본에서 신토는 국민 신앙일지 모르지만 서구인들에게는 종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신토는 그만큼 단순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종교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별로 흥미롭게 보이지 않지만 서구인들은 특이했는지 많은 사진을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성지 순례자들입니다. 일본에는 절이나 신사, 그리고 후지산 같은 아름다운 성소가 많기 때문에 순례 시즌이 되면 너도 나도 순례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 수가 너무 많아 제비 뽑기하여 뽑힌 사람들만 대표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병을 고치기 위한 순례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기간 외유 중에 비상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본 농부들이 비 올 때 입는 지프로 만들어진 도롱이 같은 것을 입고 가기도 했습니다. 서구인의 눈에는 그들의 그런 복장이 매우 기이해 보였는데 지프로 만들어진 도롱이는 초가 지붕처럼 보였고 그들이 머리에 쓴 지피나 대나무로 엮은 넓은 모자는 커다란 버섯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삿갓 비슷하게 생긴 모자는 날씨에 따라 우산이 되기도 하고 양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때로 남몰래 죄를 짓고 벌을 받지 않아 속죄를 원하는 죄인들이 순례를 떠나기도 했는데 그들은 기이한 바구니 같은 것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다녔습니다. 바구니는 쓴 사람은 길을 볼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하여 수치심을 면하게 했습니다. 존 스토다드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순례 시즌만 되면 수십만 명이 이런 종교적 방랑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순례를 하는 동안 많은 곳에서 음식과 물을 무료로 제공했음에도 여비가 떨어져 구걸을 하는 순례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서구인들은 여유가 생기면 그랜드 캐년이나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유명한 관광지를 찾는데 일본에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꽃놀이를 즐기는 모습이 신기했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벚꽃 축제가 있는 4월 초중순이 되면 공원이고 절이고 언덕이고 할 것 없이 벚꽃 구경을 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낮에 구경을 못하면 밤에 그것조차 여의치 않으면 달빛이나 횃불로 감상할 만큼 벚꽃 구경에 대한 일본인들의 애착은 유난했다고 합니다. 4월만 되면 일본 신문이나 방송에서 매일 벚꽃 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시콜콜한 것까지 중계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은 일찍이 꽃의 나라로 불렸고 1년 내내 꽃을 즐겼습니다. 5월에 등나무꽃, 8월에 연꽃, 그리고 11월에 국화 등등 일본의 국화가 벚꽃이라고 하기도 하고 황실의 상징인 국화라고 하기도 하는데 모두 일본의 상징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눈에 신기했던 것은 나무를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게 하는 서구 정원과 달리 원래 큰 나무인 소나무, 단풍나무 등을 아주 작게 분재하여 정원이나 화분에 심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